오늘은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십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왜 하필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을까? 여기에는 우리 본문 하나를 좀 볼까요? 역대하 1장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모세 시대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옛적에 후레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네, 여기 아론과 훌 할 때 그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만든 노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이 규모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열왕기상 이 3장 쯤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이 또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해진 제사 장소가 없어서 기브온에 이 노제단이 만들어져 있는 이곳으로 왕이 예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방금 살펴본 본문이 배경이 됩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오랜 시간 동안 한국교회가 혼란을 겪어왔던 아주 유명한 그 1,000번제 제단 또 제사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1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 역대하 하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1,000번제라는 말은 예배의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는 이걸 횟수로 이해를 잘못해서 또 그렇게 잘못 가르쳤죠. 가르쳐서 1,000번의 예배를 막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그런 개념으로 예배 행위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넘버링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뭐 99번째, 뭐 358번째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계속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요. 교회가 수입은 좋아지겠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역대하 1장 6절에 보니까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여기서 1,000마리도 하나 둘 셋 넷 헤아려 가지고 소양 합해서 1,000마리를 드렸다. 아무리 고대 시대라도 그게 가당한 그림이겠어요? 이 말은 문예적 표현입니다. 우리 그 과거 부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었죠. 백만장자다. 백만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때는 그렇게 부자를 그런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의미가 있고 문예적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것은 어떤 사람이 경중을 말할 때 그렇게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곤 해가지고 사울이 삐졌죠. 그래서 뭐 다윗을 막 못 살게 굴고 그랬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문예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기 1,000마리도 일일이 구체적인 수를 헤아려 보니까 1,000마리였더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일단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겁니다. 많이 드렸다. 많이 드렸다. 자, 그런데 4절을 이제 그 5절을 보십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알고 보니까 오늘 이 지혜의 내용이 요즘 유행어식으로 실화가 아니라 실화가 아니에요. 언제 나타났던 겁니까? 꿈에. 요 5절에 기자가
꿈에라는 말을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15절에서 반전을 이룰 뻔했어요. 15절 보시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요것만 달랑 있었다면 읽다가 반전. 그런데 앞에 꿈이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앞뒤에 시작도 꿈으로 시작을 했고 마침도 꿈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꿈입니다. 꿈. 그런데 역대기 기자의 기록을 보면 이 꿈의 내용이 싹 빠져요. 꿈의 내용만 기록을 했어요. 꿈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은근슬쩍 밤에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역대기만 읽는 기자들은, 독자들은 실화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를 합해서 읽어보면 아 이게 꿈에 있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하고 들어갑시다. 자 어쨌거나 꿈 속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이거 꿈이라도 이런 꿈 꾸면 참 좋겠죠. 네? 어떠세요 여러분? 뭐 이왕 꿈이니까 한번 상상이라도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너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분은 전능하시고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너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뭘 구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생각해 둔 게 있어요. 근데 비밀이에요. 궁금하면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걸 하고 살래? 잘하는 걸 하고 살래? 어느 게 실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잘하는 걸 하고 사는 게 실익이 많아요. 원하는 걸 하고 사는 것보다는. 근데 둘 다 의미는 있죠. 원하는 걸 하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잘하는 걸 하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진짜 그리스도의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또 우리가 잘하는 일은 어차피 욕망이 얹어집니다. 죄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될 인생의 과제는 하나님이 내게 시킨 게 뭘까? 그걸 찾는 거예요. 자, 뭘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꿈이지만. 이때 솔로몬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6절. 6절을 좀 긴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는 말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잠깐 저를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를 가르쳐서 작은 아이라 그랬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이때 솔로몬이 20대입니다. 젊어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국정의 경험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해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얘기했던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것을 쭉 앞에 긴 설명을 붙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텐데 네 몸에서 날 네 씨에게서 열국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자손이 일어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솔로몬이 간증하는 거예요. 셀 수가 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가 되었나이다. 자, 그런데 9절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를 보실까요? 여기서 우선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백성의 수요가 있는데 그 많은 시비를 전부 왕 혼자서 재판한단 말인가? 그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왕이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소의 과정을 거쳐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나는 문제는 왕에게 올라오죠. 그러면 그 재판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재판 이야기를 다룰 텐데 왕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고대 시대에는 왕이 왜 재판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 나라의 마지막 책임자요 통치권자라는 메시지로서 왕이 재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재판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뭐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뭡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셨는가 하면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 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요청은 진심이었고 이 구함도 내용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다고 하나님은 해석했죠? 예, 그러면 자, 어떤 공식이 성립되냐 하면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그렇죠.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정확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이해했어요? 지혜를 구했다고 이해했어요. 레브 쇼메아. 정확하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듣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로 규정을 했습니다. 잘 듣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12절을 보시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앞을 보실까요? 어떤 이제 진보주의 쪽의 그 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아, 그런 견해도 있었구나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진짜 구하고 싶었던 것은 지혜가 아니었을 거다. 그거는 본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도 주실 줄 알고 본심은 감춘 채 립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지혜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본문을 너무 꽈죠. 너무 풍자적으로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 진정성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첫째, 솔로몬은 진심으로 구했고
그걸 명백히 누가 인정했죠?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더하여 주신 게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걸 하나 놓쳐서는 안 돼요.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14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저를 보세요. 이게 단서예요. 내가 그 지혜 주겠는데, 지혜만 주는 게 아니다. 부귀와 영화도 더해 주겠는데 단서가 있다. 내 명령과 법도를 따르고 행하여 지키면. 이게 단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지혜가 이제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가를 한번 통전적으로 보자고요. 신명기 17장을 띄워주세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도 벌써 들어가기 전에 훨씬 옛날에 광야 생활할 때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셨어요.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다 같이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은 본국 백성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이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끊고 갑시다. 왕이 반드시 왕을 옹위하자는 요구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할 수 없다. 대신 그 왕에게 세 가지를 금해라.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라고 표현되어 있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셋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이걸 세 가지를 금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같이 읽습니다. 평생의 자비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한 가지 명령하고 한 가지를 금했어요. 전체적으로는 다 명령이죠. 자, 한 가지 금한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순종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세 가지를 금했어요. 자, 그런데 역대기에서 역대기를 이제 넘겨주세요. 자, 역대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일천번제를 드린 어마어마한 제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음 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넘치도록 말을 많이 두었어요. 그죠? 다음 절.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금이 얼마나 많은지 돌멩이 굴러다닌 것 같았대요. 자, 여자는 찾아볼 것도 없고 무려 천여 명에 가까운 여인들을 아내를 포함해서 지금 거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전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혼례를 치루었어요.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본문을 보세요.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둡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솔로몬은 왕위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절대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요. 고대 시대에는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할 경우에는 단순한 사람과 사람의 결혼을 넘어서 그들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결합으로 이해를 갖습니다. 신들의 결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계명에도 금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앙과 이방 우상들의 신앙이 종교적으로 혼합주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더 많은 여인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 이것이 솔로몬의 치적이에요. 이 일이 역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로보암, 여로보암 때에 왕국이 분열이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가치관이 혼란해지니까 왕국이 분열이 돼요.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망해버렸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남유다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요. 얼마나 끔찍한 종말을 맞습니까? 이 단초를 전부 솔로몬이 제공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이 본문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큰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이 지혜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구한 것도 진심이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구함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줬어요. 그런데 그 지혜 가지고 뭐 했나요? 그 지혜가 작용될 때마다 열왕기상에 일정한 패턴이 하나 있는데 세상 부귀 영화가 계속 늘어나요. 이게 열왕기상 솔로몬 일대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패턴입니다. 저 두로 왕처럼.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 지혜도 진심이었고 구함도 진심이었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본심이었지만 실패한 지혜입니다. 마치 아담의 복사판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담은 에덴에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에덴을 다스리도록 한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가 사물을 보고 이름 짓는 것마다 다 사물의 이름이 되었고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 속성과 본질을 꿰뚫어 봤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처럼. 그런데 그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의도를 숨기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자 타락이 들어오면서 온 인류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솔로몬의 지혜도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했나요? 보이는 가치를 늘리는데 사용된 것 외에는 별로 국가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로몬 치세 기간 동안에 흔적을 보면 엄청나게 토목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처럼? 지은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땅 파고 장난 아니었어요. 솔로몬 때 다 했던 일입니다.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솔로몬의 지혜는 실패한 지혜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참된 왕은, 진짜 지혜를 가진 왕은 언제 오실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에 긴 목마름과 기다림으로 요구되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잉태됩니다. 참된 왕이 오셔야 될 텐데, 진정한 지혜를 가진 왕이 오셔야 될 텐데, 그 왕은 역사의 언덕을 넘어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여러분,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허기를 가진 긴 목마름이 항상 잉태되어 있었어요. 진짜 왕 중의 왕, 진짜 참된 지혜를 가진 그 왕은 언제 오실까? 그렇게 그분은 오셔서 유대인은 종교를 구했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왕. 그 지혜가 어디서 꽃피어 절정으로 피어납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피어납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공의 좋아하고 정의 좋아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생명을 피워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정의는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절대 피어날 수 없는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져 죽어야 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그 원함의 끝은 어디로 방향을 잡고 있을까요? 누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내 생에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지혜가 생명을 살려내고 자기 부정과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지혜는 결코 십자가의 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어쩌면 솔로몬처럼 이 세상의 헤게모니를 붙잡겠다는 지혜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참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져서 피어나는 생명, 살아나는 생명. 오늘도 우리가 몽골 팀이, 캄보디아 팀이 그 금쪽 같은 휴가를 짬내어서 자기 자비량으로 그 어둠의 땅을 향해 갑니다.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이 전제되지 않는 지혜는 불가능합니다. 그 어둠의 땅을 향해서 결국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뜨거운 여름을 안고 떠나지 않습니까? 야, 또 선교철이니까 또 선교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아니에요. 눈꽃만큼도 그런 의도가 조금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선교인데, 예?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둠의 땅에 나를 들여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 아니에요? 최고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혜죠.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 위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시는 은총을 꽃피우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지혜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용두사미의 지혜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사미에 속한 귀한 형제자매들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구해서 십자가의 지혜로 끌고 가는,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 지혜 앞에 순종되어지는 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서신체로 한번 기도할까요? 다같이 한번 고요히 눈을 감으십시다. 이런 기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메시지는 그 원함이 무엇인지가 초점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끌고 가고 싶은 방향과 끌려가는 방향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이 덕지덕지 끼어있는 욕망이라는 이끼는 강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그 아름다운 지혜를 얻어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솔로몬의 예표 속에는 참된 왕, 참된 지혜를 가진 왕은 누구일까를 바라보게 되는 예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마치 실패한 아담처럼. 그렇게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 하늘의 밀알이 되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꽃피워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업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들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향한 다름질입니다. 내 인생을 어떤 모양으로 살게 하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출발한 캄보디아 팀과 곧 출발하게 될 몽골 팀을 위해서 이 짧은 여정이지만 그 어둠의 땅에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